네, 안녕하십니까. 코인펀치 고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급락 가능성이 보이는 코인 들고 와봤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하이파이 코인입니다. 자, 요 며칠 많은 일들이 생기면서 비트코인이 급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자, 비트코인이 급상승한다면 아래에 있는 알트코인들도 같이 따라가는 거는 아실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7월 말 이후로 상승이 시작되면 최대 120% 이상 급등 예상되는 코인, 현재 이 코인이 트럼프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코인인데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이 코인 올해 11월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기자들 앞에서 암호화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가상자산 친화정책을 내세우고 이번에 강력하게 밀고 있는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현재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어떤 코인인지 알고 싶은 분들은 하단에 제 번호 010-2600-507 하나번호로 하이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트럼프가 올해 대선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이 코인 섯분만 선착순으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트럼프 사건 이후 비트코인이 급상승을 하면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줄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 하이파이 코인 차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이렇게 순탄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있었죠. 자, 그러다가 여기서 급상승 한번 주고 다시 하방을 보여주고 상승했다가 하방했다가 다시 여기서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기서 또 반등을 한다면 다시 또 폭락을 하겠죠. 요걸 감안하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보 보시면 2018년 3월에 최초 발행된 코인이며 시가총액은 약 900억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만 소개 좀 해드리면, 하이파이는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자, 하이파이 토큰은 하이파이 DAO에서 경제, 정책 및 시장 매개 변수 결정 등 거버넌스 참여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특징 보시면, 하이파이는 고정금리 대출 서비스를 위한 통합된 자동화 시장 조성자를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출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자, 두 번째는 하이파이의 대출자는 담보를 예치하고 고정금리 고정 상환 기간으로 을 발행받습니다. 자, 간단하게 미래 전망 보시면, 현재 하이파이는 담보 자산을 통한 대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생태계를 확장 중이라고 하는데, 자, 향후 하이파이는 다양한 자산에 대한 담보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며 하이파이 DAO 출범을 통해 탈중앙화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확장된 디파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이파이 설명 끝마치며 다음 자료 보시면, 비트코인 9140만원대 하락, 트럼프 해리스 비트코인 행사 두고 엇갈린 행보라는 기사입니다. 자, 본문 좀 읽어보시면, 비트코인 시세가 9140만원대 원대에서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화폐 행보 차원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행사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자, 반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 25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오전 8시 19분 기준 비트코인은 어제보다 1.02% 내린 9,148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날 빗썸에서 거래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대부분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래 보시면, 이날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 게이프는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리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을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자, 또 아래 보시면 코인 게이프는 가상화폐 업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연설을 통해 트럼프 재직권 이후 가상화폐 지원 정책에 대해 듣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반면 해리스 부통령도 이번 행사에 참석한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결국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자, 앤서니 스카라무치 스카이브리지 캐피털 설립자는 이날 X에 올린 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리스 부통령의 행사 불참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가상화폐에 열린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 끝마치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7월 말 이후에 최대 120% 이상 급등 예상되는 트럼프가 올해 대선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이 코인,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리며 어제와 똑같은 투자를 하신다면 오늘 또한 변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자, 즉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금전요구 일절 없으며 구독하고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2600-507 하나번호로 하이파이라고만 남겨주세요. 자, 문자 남겨주시면 트럼프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이 코인이 등 예상할 수 있는 근거와 차트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명 여기서 제 실력이 의심 가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일단 제가 드리는 무료 정보 받아가신 이후 후에 한번 지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며 오늘 영상도 끝까지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영상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